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ia. 자, 오늘 9월 13일, 목요일이죠. 자, 쿼드러블 워칭 데이, 내 마녀가 춤추는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지수의 선물 만기일, 지수의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지수 연동, 개별 주식의 선물, 개별 주식의 옵션 만기일. 그래서 내 마녀가 춤을 춘다. 마녀가 하나도 힘들 텐데 내 마녀가 춤을 추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래서 닥터케이가 이번 주 조금 몸살이었던 비중 축소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갔던 이유도 있습니다. 시장도 저점이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풀빵 때렸던 분들 안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외국 시장, 해외 시장 먼저 체크하고 뉴스 브리핑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가 전일 플러스 0.11 인데요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고점인 인근에서 가다 밀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20일에 단단한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5일선도 깨지 않았거든요. 자, 닥터K가 매수 포인트로 여긴 지점들은 이런 지점들입니다. 자, 20일과 5일이 딱 지지되면서 딱 양봉 쓸 때, 언제? 이럴 때. 그리고 이렇게 돌았을 때.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자, 그래서 위로 가다가 전고점에 저항을 좀 받으면서 눌렸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양호입니다, 양호. 그리고, 야, 근데 나스닥이 이제 밀렸어요. 맞죠? 제가 이거 두 개가 좀 헷갈렸었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23% 하락. 자, 이것이 지금 밑에 60일은 받치고 있으나 신고가거든요. 그죠? 자, 20일을 이렇게 깨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하고 딱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20일을 안 깨고 지지하니까 그래도 위에서 좀 밀리긴 합니다만,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모양이지만, 이것은 20일을 스트레이트로 세게 깼어요. 여기 상승폭이 거의 90% 정도를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팡팡팡 한 방에 치고 가기보다는 지지부진.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으로 때리니까 여기 뚫으려다가 밀렸는데, 다행히 가서 그렇습니다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지선은 가능하면 지지를 이렇게 하고, 저항은 가능하면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좋다. 자, 그거 하나 오늘 좀 잘 새겨놓으십시오. 지지에서는 지지를 탄탄하게 받으면 좋고, 저항은 강하게 뚫으면 좋다. 조정받을 땐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정받으면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팍팍 조정받으면 안 좋아요. 자, 이런 거 다 공부되는 겁니다. 앞전 상황들 잘 이렇게 분석해낼 줄 알아야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런 게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나스닥은 20일을 돌파 완전하게 못했어요.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그죠? 전일 이게 이제 캔들의 고급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일찍 시작하니까 좋네요. 이런 것도 시간 좀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냐? 앞에 양봉이 이렇게 크게 섰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된다? 세게 양봉으로 가야 된다가 7번. 아니야. 밑으로 빠질 확률도 높고 밑으로 빠지는 게 더 정상이지. 8번. 어떤 게 맞습니까? 7번, 8번. 눌러보세요. 전 댓글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양봉이면 그 다음 치고 가는 게 맞는 것인데, 음봉이 아니라 자, 밀렸다가 다행히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하락하던 거 좀 땡기면서 마무리했으니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저께 또 빠졌어요. 1.17% 하락. 자, 제가 반도체 지수는 잘 체크를 안 했었거든요.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인 겁니다. 제가 반도체 지수 잘 체크를 안 하니까 채팅방에서 알아서 반도체 어저께 많이 빠졌다고도 날려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서로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티처 규 앤드 노르몽님 감사해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시너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상승 이후에 단기 박스권 형식인데, 그죠? 박스권 하단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땡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평선들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독일은 플러스 0.52% 상승. 자,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상해 마이너스 0.33. 그리고, 이걸로 그냥 돌리죠. 자, 홍콩. 자, 홍콩 H, 마이너스 0.91. 항셍 마이너스 0.29. 그리고 대만. 자, 마이너스 0.28. 니케이 마이너스 0.27. 자, 어저께 아시아권도 제법, 조정 있었다. 하락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아침에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11%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 플러스 0.2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5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셀트리온 1.05% 상승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자, 셀트리온이 지지부진할 때 싫어요가 별로 없었어요. 자, 이제 셀트리온 좀 올라가니까 싫어요 대폭 증가했습니다. 참 너무 웃겨요 그런게. 진짜 웃깁니다. 아유, 웃겨요. 자, 보시게 되면 전일 해외선물, 지금 현재 해외선물이죠. 마이너스 0.03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04 하락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현재. 자, 야간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 0.05로 비교적 양호했어요. 미국도 뭐 일방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빠지다 땡겼으니까, 그죠? 외국인이 170계약으로 뭐 소폭 그냥 어저께 선물 매수로 마감됐고요. 자, 오늘 선물 없이 만기일입니다. 자, 양쪽 다 빠졌어요. 이게 옵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면 양쪽 다 빠진다. 프리미엄이 다 빠집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나거든요. 오늘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292.35입니다. 그러면 풋 옵션은 결제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찔끔 292.50에 베팅한 사람은 만약 이렇게 마감된다면 0.15 그냥 남는 것도 없겠죠. 그러나 콜 옵션 꽝입니다. 여기 위로 전부 꽝이에요. 여기는 내 가격인데 이건 체결됩니다만 여기서 빼기 하면 돼요. 자, 풋 옵션 반대로 여기 밑에 290 밑으로 다 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92.5 밑으로 가야 된다. 밑으로 갔으니까 됐고, 그죠? 여기만 내 가격이고, 자, 여기 밑으로 전부 다 꽝이에요. 그것이 오늘 결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심해요, 여러분들. 티처 규이야, 모닝. 자, 시장 체크하도록 하죠. 자, 닥터K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K는 선물 옵션 만 12년 했어요. 주식은 1년 이상. 1년 이상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선물 옵션으로 12년 이상 했기 때문에 강점이 있어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깨지면서 몸으로 체득한 강점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투자 정보. 그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맞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자, 자, 동시효과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동시효과 체크하기 전에 그걸 해야죠. 뉴스 브리핑 해야 되죠. 종합부동산 세 강화안을 오늘 발표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좀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부동산이 그렇고, 자, 금리가 그만하다 그러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다 연계가 됩니다. 채권,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거 전부 다 연결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0.5포인트 맞죠? 1.5, 미국은 2.0. 그렇죠? 자,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 상당히 갑론을박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데서 예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좀 금리를 움직이는 게 맞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 물가가 별로 안 올랐다고 그래요. 저인플레이션이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돈이 좀 돌아야 물가도 막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시중에 이제 뭐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만큼 가게에서 지갑을 꼭꼭 닫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안으로 나오는 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음들, 3% 이자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고액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참고를 할 만하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정기 예적금 금리가 자, 1% 후반에서 2%초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뭐 정기 예금 적금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자, 하나 이야기하려고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1년을 넣어두는 이자가 1%, 2%, 그리고 3%로, 연이자 3% 제시한다고 사람들이 움직인다는데, 여러분들 주식으로 며칠 만에, 내지는 하루에 1% 버는데, 그거, 감사하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 안 되셨던 분 많으시죠? 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그 감사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1년치 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보면, 뭐, LG 화학이 이제, 자동차, 배터리 관련돼서 강자잖아요. 자, 차량 관련해서 좀더 포트폴리오 강화한다. 차량용 접착제, 만드는 미국 유니실이란 회사를 100% 지분 인수하면서 자 차량 내 외장재뿐만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를 접착제까지도 강화한다. LG 화학의 그런 큰 앞으로 시장의 그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축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던 종목들. 뉴스를 보시면 여기 위에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닥터K의 포트폴리오도 기관의 포트폴리오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닥터K도 날라댕긴 거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직장인도 많으시고 방송 듣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아니 파닥파닥거리는 거 했다가 잘 먹으면 좋죠. 잘못됐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직장인들은 또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부터 다할수 있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다. 그렇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디스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야, 1% 올라갔다고 2% 올라갔다고 그렇게 좋아하냐? 좋아한다. 아이. 1%가 쌓여서 10%가 되는 거다. 10% 먹었다고 좋다다 그 다음날 갑자기 이런데 마이너스 15% 20%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간단하게 관심 종목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아 제발 이번엔 좀 벌어서 백도 사고 좀 하자. 알겠지? 우리 양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최고급 호텔, 조선비치 가서, 뷔페 한번 먹자, 다음에. 알겠지? 돈 벌어서.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3일 연짝, 거의 양매수 돌았다. 기관 외국인. 그래 생각해도 무방해요. 자, 3일 연짝 돌았어. 이제 나르면 되는 겁니다. 나르자, 제발 좀. 우리 구독자들 돈좀 살리게 좀 나르자. 셀트리온, 이제, 아니 이야기했다고 말 바꾸는 겁니까? 내참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는데 그죠? 자 여기 저항을 뚫어야 됩니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20일 안 깨야 돼요. 닥터케이는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관심 가지자 할지 몰라도 그전에는 저항권이니까 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돌파했으니까 아 이제 관심 가질 겁니다. 그게 말바꾸기예요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돼요. 전략대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죠? 됐고요. 자 여기가 아 저항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했어요. 저점 자꾸 높이면서 양호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양호입니다. 일단 오늘 내일 정도만 잘 버티면 무슨 말 오늘 아, 스몰옵션 동시 만기 쿼드러블 위칭데이만 잘 넘기고 자 제시를 합니다. 28만 1000원 2000원 정도만 안 깨면 양호입니다. 양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반 안 깨면 좋겠는데 시장이 출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밑으로 세게 처지기보다는 자 처지더라도 여기 상황처럼 자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솔직히 워낙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주주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큰 손들하고 자 기관 외국인들하고 공매 세력하고 막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흔들흔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치 정도로 끝내면 양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양봉 빡세우면서 지금 플러스 출발 예상되죠. 끝까지 유지하면 벨이 굿인 겁니다. 자 단기 장대로는 오늘 아 여기 28만 5천원대 잘 뛰어넣는지 여부 확인하고 30만원 31만원대 저항대다 잘 체크하셔라. 밑으로 밀리더라도 처음 지지선 27만 7천원 안 깨야 되고 두번째 지지선 21 인근인 여기 그죠? 27만 2천원 안 깨야 돼요. 그래야만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일단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양호한데 셀트리온 보다는 현재 모양 안 좋아요. 그럼 세 개 중에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가장 좋은 모양 셀트리온으로 바뀌어요.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제약이 났다며. 예 그랬어요. 강력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잘 안 밀렸거든요. 셀트리온 이제 달라졌어요. 저항을 뚫었어요.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말 바꾸기가 아니라. 그죠? 듣고 있냐? 자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었어요. 닥터케이 방에 새로운 대표 선수 타비가 들어갔답니다. 어디? 여기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입니다. 여기 안 놓쳐요. 그래서 대표 선수로 저 발탁했어요. 기존의 상비군이었는데 대표 선수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뭐 뻔하죠. 이 밑에 처지면 절반 던질 거고 던진 거 여기서 딱 반등한다 싶으면 다시 사놓을 거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답아 맞지? 답이 있냐? 자 민조님도 반갑고요. 민조님도 제가 초대한다 했는데 뭐 그게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메일 보내라 그랬는데 할 줄 모르신 것 같은데 잘 알아보십시오. 댓글에 메일 하고 입니다까지 남겨야 돼요. 안 그러면 댓글을 스팸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다 I want shopping 뷔페 어 예 야 양아 나 조금 사주냐 뷔페 한번 돈 많이 벌면. 자, 장 시작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아, 헬스케어. 야, 갭 상승이면 양호예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양호. 현재,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가장 좋아요. 자, 삼성 바이오로도 1% 플러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아, 야, 이거 좀 밀리지 말고 좀 가자, 좀. 아, 애미기네, 진짜. 한미약품.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빨리 채팅방 회원들. 양호! 양호! 야 근데 그림이냐? HLB 일단 양호. 신라젠 계속 양호. 야 오늘도 바이오 강합니다. 소외되지 않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어요. 소외 안됐어요. 네이처셀 접근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바이오메드 괜찮다 했습니다. 반등 성공. 제넥신 괜찮다 했고 가고 있고. 야 이거 바이오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쳐져요 밑으로. 자 이것도 박스권이에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만약 하고 싶으시면. 자 LG화학. 야 LG화학이 추세가 너무 깨졌어. 별로 됐고. 남북경협 빠지네요.
현대건설 어제 다 던져냈습니다. 제니퍼, 제니퍼. Got it? 제니퍼?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 던지라 그랬어요. 빠집니다. 지우, 너 우동 간대, 임마. 우동에다가 스시 세트. 아이고, 하, 근데 그 반, 이거 삼성전자 가지 계신 분들 계신데 하이닉스 빠져요. 반도체 지수하고 연동이 되네요. 참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보나 안 보나 저는 그 관심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다 던져야 되는데 지영님이 그래도 발 빠르게 그 다음날 던졌고, 야 세율이 지금 이 하이닉스 들고 있잖아. 야 참 미치겠다. 오리온. 오리온 왜 뚫을 나냐? 잠깐만. 우리 선수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번 봐달라는데 봐야지. 야. 야. 이거 분봉을 하면 하겠으나 여기 딱 눌려주면 한번 들어가. 그리고 깨짐님 당연히 던지겠지만 10만 4천 정도 눌려주면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먹고 놔라. 야 어저께 근데 회장 뭐 구속됐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구속입니까 뭐 어쨌든 조사받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왜 올라가죠? 오리온 우리 옛날에 여기서 많이 했는데 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간다 했습니다. 했는 거 아닌가 기억도 안 난다. 아. 좋다 했는데 빠져가지고 안 했는가 잘 모르겠고 일단 됐고. 아 양아 양아 1.5% 간다. 야 어저께 분명히 쌈바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추가 신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 브라질에 있는 로페스, 제니퍼 로페스, 제니퍼 어저께 45만에 들고 있는 거 추가할까요? 예, 추가하세요. 성공. 일단 성공. 자 현재 업종 대표주들 보면 자동차 약세, 전기전자 약세, 아 조선주 그냥 보합 강보합, 건설주 약세, 그리고 화학주 강세, 은행주 그만. 그리고 통신주 그만. 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내수주 그만. 약세 아니 강세 비교적 강세. 오리온 야 지우야 니 진짜 선수 될락하네. 이거 보통 사람 겁나서 못하거든. 야 근데 분봉이 어저께 대박 뛰었네. 적당히 눌려주면 따라갈까? 요 깨지면 그냥 끊고 나오지 이거잖아. 야 참 멋지다. 야 60명입니다. 아, 제가 보기로는 최고 인원이에요, 현재. 동시 접속. 자, 계신 분들, 7번 눌러! 예, 쌈바 가네! 예야! 자 7번 7번에 물결이 좀 있네요. 한 15대 20분들 알겠습니다. 자 야 이거 강하게 하네. 일단 됐고요. 자 오늘도 바이오가 강합니다. 야 들어갔어요. 소외 안 됐어요. 야 그럼 또 밀리냐 잠깐만. 아직 안 밀리죠. 아, 놀랐어요. 야 신라젠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라니 라니 You have 실라젠?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잘 가네요. 참, 아, 다 죽인다. 씨, 아유, 진짜 죽입니다 지금. 숟가락 얹었어요.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왜? 기관 외국인 막 사네. 그 전에도 보면 사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분식회계 뭐 논란도 있긴 한데 왜 사냐? 망하면 적어도 망하는데 나 같이 숟가락 한번 얹어볼란다. 지우는 까는 거 아니에요. 쌤, 저는 회계쟁이의 입장에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연속 적자 기업에 아 도저히 못하겠어요. 알았어. 그러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한판 대결이네. 지우야, 내가 이길 것 같다. 그지?
자, 장체크합니다. 코스피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옵니다. 플러스 100억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플러스 자 10억대 출발. 자, 자 양호하게 환율도 밑으로 박스권 상단 말고 밑으로 쳐졌어요. 1121원 양호. 외국계 자금 크게 빠져나가야 될 이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그래서 189억 매도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136억 개인이 53억 받아주고 있고 코스닥에서 맨날 이래요. 초장에 적게 마이너스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한 1시간 안 돼서 보면 플러스로 딱 돌아서 있어요. 그 패턴 계속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선물 아 외국인이 914계약 매도로 지금 아 지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만기일이에요. 난리 부르스 칠 겁니다. 오늘 단연 바이오가 강합니다. 벌었는데 여기 뻘개요. 남북경협 벌었고요. 그죠? 여기 밑에 같은 군이니까 상관없고 이걸 바꿔야 되겠네. 이거를 다른 거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됐고 체크. 자, 나머지 별 거 없어요. 그죠? 건설주 약해요. 어? 삼성전자도 플러스 돌아서네. 하이닉스도 약 아직까지 마이너스 1%입니다. 자동차 좀 약하고 됐고요. 시장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0.17.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돌리는 게 루틴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 그게 맨 처음 닥터케이 첫 번째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오프라인 내 니 눈 쫙 주식 생초보 탈출 강연의 맨 처음 시간에 한 게 그거예요. 주식 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 지금 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다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0.17% 여기 안 깨면 양호입니다. 여기 안 깨고 지금 플러스 출발 양호. 자 코스닥 아 좋아요. 코스닥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플러스 0.37% 상승이나 여기 위에 저항대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봅시다. 자 외국인 선물 포지션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 거의 98% 좌지우지 된다. 많이 던지던 거 조금 들어올리니까 지수 좀 터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마이너스 600 계약에서 갑자기 플러스권으로 확 들어올리면서 개인이 손바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쫙 내려가고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되면 좋겠는데 틀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돼. 아직까지 장시장인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자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맨날 이래 진짜. 와, 좀 가면 좋은데 맨날 가다 좀 밀려요.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넣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아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야. 여러분들 마이너스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강하게 뚫어요. 게임이 끝나는데 자꾸 지금 자 볼벤이 수축된 지가 얼마 안 되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석을 하자면 강하게 확장되면 어떻게 된다고? 볼벤이 수축이 돼요. 그럼 수축인지 뭐 얼마 안 되긴 안 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나네 진짜. 야. 자 보세요. 이렇게 막 수축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뿡! 뿡!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의 성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돼요. 무조건 한번 터지면 되는데 아 짜증납니다 진짜. 숟가락 기법에 피했다. 아 너무 웃겨. 야 내가 장난 비슷하게 붙였는데 이름도 재밌다. 야 숟가락 기법 아무도 그거 안 쓰지. 야 찌뽕 해놔 빨리. 숟가락 기법이라고 다른 사람도 못 쓰게 쓰지도 않겠지만 아 웃겨. 아 아 백억님 계십니까? 나중에 들으시겠죠? 저는 백억님 사랑합니다. 따뜻한 감성을 가진 분 백억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백억님 가지고 있는게 현대건설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든가 7% 먹고 팔았다든가 현대차 갖고 있다 했고 현대차 이왕 가지고 있었으면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원래 여기가 사는 자리에요. 닥터K가 어저께 샀다면 잘하긴 했는데 저는 그걸 꼭 집어서 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적당히 여기 앉기엔 별 문제 없어요. 사실 사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제 전략이 듣고 있지요. 제 전략이 지금 몸살이자기 때문에 어저께 이 포인트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두 번 분할 매수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만약에 여기 분할 매수 했다면 마이너스권 아닐 거고요.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44,000원대 여기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것도 일단은 양호, 일단 양호인데, 워낙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패대기 치는데 갖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부분도 좀 그랬어요. 던지랬는데 왜 안 던졌을까 이런 거. 그리고 아 솔리드, 야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백억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솔리드 모든 거 포트폴리오 제가 다 체크합니다. 지금 솔리드 계속 홀딩 중이다. 뭐 이 위에 대박 안 깨졌으면 양호인데 얼마에 샀습니까? 빨리 올리세요. 수익 중이다 아니다. 빨리 바빠요. 일단 수익 중이면 양호, 여기 돌파하면 여기 5천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20일 안 깨면 좋고 20일 깨면 던져버리세요. 그냥 됐고,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아 셀트리온도 갖고 있다 했지. 야 됐어요. 셀트리온 갖고 있으면, 아까 셀트리온은 전략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죠.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전자, 아 솔리드. 아 그 정도면 포트폴리오 양호해요.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양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뭐 잡주 없어요. 양호. 카카오, 아 카카오는 좀 별로였는데 잠깐만요. 카카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어 어저께 샀다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11만 6천 깨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자 올라가면 적당하니 12만 3천원까지 가서 적당히 한번 끊어먹고 다시 눌려주면 12만에 다시 사들어가고, 저기 위에 13만에서 매도, 12만 9천원에서 분명히 매도해야 되는데 그 매도하고 다시 들어간 거죠. 자 점점 잘해지가고 있습니다. 점점 닥터케 여기서 다 던지랬어요. 그 다음에 죽 빠지는 거 봤습니까? 거짓말 1도 없어요. 거짓말이면 욕해도 좋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참, 아이, 미치겠다 진짜. 아 3반 또 왜 빠지냐. 야 현대차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던지랬냐. 뭐 여기 있는데 사가지고 여기서 던지랬어요. 여기 삼성전자는 여기서 던지랬어요.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이만큼 더 챙겨먹고 그 다음 끝. 여기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푹 빠졌대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 그럼 얼마 손해 아니었어. 다 던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적당히 들어간 사람 부르스입니다. 부르스 다 던진자 했을 때도 1% 2% 손해예요. 먹을 땐 7% 8% 9% 먹고 깨질 때 1% 2%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할게요. 자 다른 업종 대표주 군에서는 삼성전자가 빠르게 부르스권을 돌아섰다. 자 우리 세율 가지고 있는 이거 뭡니까, 하이닉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세율 들리면 1번 평단하고 현금 평단하고 얼마나치 더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몇 퍼센트에 현금 몇 퍼센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20%인데 현금 10% 더 있다. 단가는 얼마다? 빨리 남기세요. 지금 승부함 걸어볼 필요는 있어. 밑으로 너무 다이렉트로 깨졌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하에서 승부 걸려면 한번 걸어봅시다. 밑으로 대박 깨지기보다는 위로 한 번 정도 반등 넣으면, 끊고 넣으면 손실 축소입니다. 야, 쌈바 또 밀리네. 야, 참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야, 뭐야 이게? 노영님 반갑습니다. 제가 같이 채팅방 하고 싶어서 댓글에 메일 남겨달라 했는데 같이 하고 싶으세요? 채팅방 이제 네 다섯 분만 딱 더 모실 겁니다. 노영님도 열심히 야간조도 하시면서 열심히 방송 잘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하고 싶다. 지금 바로 여기 댓글 남기세요. 댓글에다가 메일 남기세요. 같이 하시고 싶으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고 싶은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참여하시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돈 10원짜리 한 번 달라는 적 없어요. 같이 하고 싶으시면 남기세요. 딴 거 보고 있겠습니다. 쌈바 진짜 짜증나네. 지수는 땡기는데 쌈바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양호입니다. 현재 상황
네, 그렇게 하세요. 다른 거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그래도 힘들겠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가져가세요. 본인 걸로 안에 들어오는 거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아무나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삼바. 야, 요걸 추가를 해버릴까? 그냥, 하, 진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 잠깐만, 이거. 30분 보고, 딱 보고. 20일 취지되죠? 자. 자. 삼바 추가할 사람 추가하세요. 본인들 책임하여서 하는 겁니다. 삼바 추가할 사람 추가하세요. 여기입니다. 30분봉도 지지하고 있고 5일선 바로 인접하고 지지되고 있고 밑으로 쳐져도 20일도 있습니다. 45만 8천원도 있어요. 자 짧게 들어가서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20일 자 안 깨는 26만 정도까지 아 46만까지는 지지권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깨지면 5%, 먹으면 10% 이상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그렇게 100% 먹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깨지면 5%예요. 그 대신 먹으면 10% 이상이에요. 하시고 싶은 사람만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도 책임하여서. 일진 552556 일진 552556 552 5525. 야, 니 일본봉 보고 하냐, 지금? 야, 일본봉 보고 하는 모양이네. 일본봉도 본다 하긴 했지. 야, 솔직히 나는 별로 찬성 못 하겠다. 니가 잘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잘 들어갔는데, 너무 좀 무리한 배팅 아니야? 5522, 여기 지지된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일단 당장 보니까 아 잘했다 소리는 잘 안 나와. 지금 현재 위험하다 했잖아. 552 5분 봉상에도 밑에거든. 그 다음에 556 와 좀 빠르다. 하... 잘해봐라 그 대신에. 여기서 또 끊었겠는데? 잠깐만, 552, 556이면, 55, 5, 4니까 차차냐니까 2면, 554가 단가잖아. 554에서 556 정도 던졌으면, 모은 것도 없네. 아니다, 아니다. 1000, 556이, 554니까, 1000원 정도 먹었잖아. 1점 몇 프로 먹고 끊었겠는데? 야, 지우. 먹고 끊었으면 끊었다고 1번만 딱 눌러라. 여기서 끊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폼 딱 잡고 있습니다. 참나 맞다. 다시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다 하면 그것까지 맞다면 7번. 아 일단 종합 주가지수 괜찮아요. 자 세율 지금 바쁜가 보네. 그죠? 아 아침 체크해줄래도 뭐 아침에 바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삼바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야. 짱. 아 1번 말고 7번 안 하겠다. 그래 그러면 되지. 여러분 봤습니까? 끊어 먹었대요. 짱. 아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이거 빠지는데 말로 들고 있냐 하면서 던집니다. 야 1% 이상 챙겼잖아요. 야 참. 야 지우야. 참 미치겠다 진짜. 아 완전 단타꾼 다 됐어. 이제 단타꾼이야 완전.
기본적 분석을 하는 회계 전문가에서 단타꾼으로 변신했다. 야, 다음에 니, 야, 방송 나오고 나면 타이틀로 부르면 되겠다, 야. 기본적 분석하는 회계 전문가에서 단타꾼으로 변신. 저는 깨지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쫘쫘쫙 타이틀로 나간 거지, 방송 타이틀로. 지우 선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력이 참 특이해. 아, 이 농담할 때가 아니다는데. 농담을 좀 하고는 싶은데. 이게 보아까지 밀렸어. 아, 짜증나. 농담 안 하겠습니다. 아, 농담할 때가 아니다, 진짜. 아, 왜 이러냐. 여러분들, 손실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너무, 흐름이 너무 짜증나요, 진짜. 그렇다고 던지기에는 수익이 너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수익의 폭이 크기 때문에 안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들도 많은데, 직장인들 뭐 1% 먹고, 물론 1%도 소중한데, 더 크게 갈 게 보이기 때문에 끊었다가, 그 다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이야, 뭐, 여기서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 먹은 게 별로 없어요, 현재까지. 먹을 게 눈에 보여요, 많이.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5, 6, 5에 시계 넘어가는 게 조건이었는데 못 가서. 잠깐만.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도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매매하는가. 5, 6, 5에 세게 넘어가는 게 조건이었는데 못 넘어가서 5, 6, 4에 절반 해놓고 있었는데 바로 다 던졌다. 바로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빠지지? 야, 참. 지우는 또 선생님을 조금만 더 존경하게 되겠는데? 별로랬어, 일단. 니가 못 끊어냈으면 그냥 그대로야. 본전이야, 본전. 니가 잘 끊어내가지고, 야. 칼매도 지우 하나 앞에 딱 붙이라, 여기. 칼매도 지우. 아, 내 미치겠다, 진짜. 야, 매도 끝내주게 해요. 진짜. 이거 눈에 보이면서 매도 손 잘 안 나가거든요, 사실. 지우의 경력에 비하면 진짜 매도 잘하는 겁니다. 야, 과감하고요. 생긴 거는 부드럽게 생겼는데 과감하네. 좀 독한한 너 독한 발톱을 혹시 숨기고 있냐? 그렇냐? 야. 답 끊냐? 아, 셀트리온 헬스 79,600원 3분의 1 매도 후 재매수 보고 있다. 자, 또 다른 대표 선수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가 보죠. 자, 또 다른 대표 선수 잠깐만요. 97,600원에 3분의 1 매도. 97,600원. 자, 21선 깨지는 거 보고 3분의 1 매도. 자, 재매수 보고 있다. 잘했어. 자, 보이십니까? 자, 뭐 여기부터 한 4분의 1 정도는 좀 끊어낸 건 나쁘지 않았어, 솔직히. 그건 좀 아쉬운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죠? 얼마 차이 안 나고 천원 차이 나네. 차이는 좀 나네. 여기 다이렉트로 한 번에 다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 사실.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 끊고 4분의 1 더 끊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4분의 1 매수하고 왔다갔다 하다 다시 4분의 1 매수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다음부터는 지금도 잘했어. 밑에서 잡았어요. 위에서 잡은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잡아서 여기 끊어낸다고요, 여러분들. 조금 매매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홀딩 팔고 다시 들어가 가가지고 물량 다 채워서 홀딩, 그 다음에 오르네 끊어먹고 대기 재매수 노리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지우가 아까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까? 56,000 얼마. 쌈바 그냥 가만가만 하니까 좀 그냥 있을게요. 그 이야기 할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아, 지는 1분 봉도 봤겠지만 5분 봉도 보고 있으니까 56,500원. 이거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저한테 채팅방에 56,500원 뛰어 넘어가면 강하게 가겠다는데 못 뛰어 넘어가. 그리고 저도 야, 니 좀 빨리 들어갔는데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위에 좀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다행이다 싶고, 여기를 세게 치고 가야 된다는 자기 조건에 안 맞고 저항해서 밀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챙기는 겁니다.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200 얼마 먹었으니까 1.8% 먹었어요. 멜린치보다 많이 먹었네. 멜린치는 0.5만 먹어도 끈다던데 잘했다 지우야. 타비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게 안 던진 이유도 있겠지. 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거든. 마이너스고 막 흔들림 심하고 이런 모르겠는데 밑에서 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20일까지는 허용하겠다. 그것도 할만해. 그렇게 해도 돼. 잘했어. 어쨌든 잘하고 있어. 아, 쌈바야. 사람 좀 고마 괴롭히자, 진짜. 야. 여기서 딱 땡겨 올리면, 딱 땡겨 올리고, 모양 딱 만들고, 뛰어 올리면, 진짜 끝내주는 건데, 야. 요거 아침에 좀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 사실은. 야, 안 간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야, 진짜 짜증나네. 딴 건 잘 막아구만. 왜 안 가? 와, 미치겠네? 하면서 던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짜증나잖아, 우리. 진짜 짜증나네. 에이씨 모르겠다. 자가는 신라젠이 들어갈란다. 들어가 꼭대기에서 잘못하면 물려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짜증나게 하잖아. 심리팀 다 있어요. 전략팀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괴롭혀야 던지는지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페이크 안 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아, 정석적인 매매 있죠? 그거를 흔들어 버립니다. 깨는 척 팍 들어올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쌈바. 외국계 약간 매도인데 상관없어요. 야, 쌈바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 기관 외국인 거의 쌍끌이야. 여기부터 쌍끌이 하고 있어. 단순 계산합시다. 단순 계산. 여기 3일 동안 산 사람이 평균 단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우리 평균 단가가 비슷해요. 새로 들어간 사람들.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그럼 얘들은 공매도도 공매도, 그, 환매수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신규 매수세인 것 같은데, 공매도 환매수는 여기서 나온 때가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 환매수 나왔으면 낫지. 여기는 아니에요. 진짜 매수세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 외국이네. 그죠? 얘들 짠 겁니까? 실컷 여기서 사가지고 밑으로 푹 깨면 손해인데, 만약에 깨도 들어 올린다에 한 표 걸게요, 저는. 손실 안 볼 가능성 높다에 한 표 걸게요. 이미 수익 챙겨가면서 가고 있지만, 자, 시장도 현재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지지부진하다, 근데. 셀트리온도 양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셀트리온 여기 안 깨면 양호입니다. 여기 마지노스는 여기 28만 안 깨면 양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봉에 20일 안 깨면 양호. 시장 한번 딱 체크하고요. 야,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선물은 현재 외국계가 매도폭 줄이고 있습니다. 800계약에서 500계약 줄였어요. 양호. 개인하고 바꾸면 좋은데 개인보다는 기관하고 손바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바꿔라. 개인이 마이너스 돌아쓰고 외국인 플러스 확 땡겨라. 그러면서 여기 위로 장대양봉 빡 세우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고 좀 뛰어넘어가면서. 몰라요. 근데 오늘 난리 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오늘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몰라요. 전체 전광판 한번 체크할게요. 자, 삼성전자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고,
하이닉스 낙폭 축소했고, 자 조선주 양호 철강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때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선수가 다른 사람이 포스코 어떤 날 때 나는 안 좋다. 맞았어요. 두 달 된 분이 이게 안 좋다는 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많은 거 지금 두 달 만에 깨우친 거예요. 이게 안 좋다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락 추세 아닙니까? 밑으로 딱 보이죠? 안 좋다. 그게 눈에 보이면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천천히 가면 돼요, 이제. 야, LG화학이, 반도체도 화학주가 요즘 좀 시시 움직여요. 석유화학하고. 그만 합니다. 과학권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펴놓고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댓글 좀 볼게요. 치유 진짜 재밌어.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하니까 벌초 가서 열심히 해야죠. 아 웃겨. 아 진짜 아직까지 삼바 부담 없는 자리에요. 야, 양이가 진짜 전업이면 진짜 좀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전업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겠다 솔직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83,100원에 매도.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체크해야 되겠다. 뭐 딴 거 열어놓을 필요 뭐 있나. 83,100원 매도? 93,100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83,100원 매도면 저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잘 말이 안 맞는데. 그때 매도했었고 82,400원 다시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83,100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남겨보세요, 상하님. 그리고 상하님, 가능하면, 성함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헷갈려요, 제가. 대충 아는데. 인숙님이시잖아, 그죠? 좀 헷갈려요. 셀케, 금액 다시 말해보세요. 맞으면 1번. 83,000원, 83,000원에 매도하고, 82,400원에 다시 매수. 그런 거 잘한 거 아닌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밑에 잡았다고 칭찬 못 해드립니다.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칭찬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잠깐만, 아까 내가 뭘 보고 있었지? 타비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했더라. 잠깐만, 쌈바. 잠깐만요, 쌈바. 쌈바, 많이 안 싫은 사람은 설 담아보세요, 살짝. 살짝. 감 보세요, 살짝. 탑이 이야기가 다시 봐야 되겠다. 97,600원에 97,600원. 얘기 말하는구나. 5분봉에 아, 5회선 터치하니까 던졌다. 그거보다 좀 빨리 여기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던졌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 탑 클래스 탑. 여기서 한 4분의 1 던졌어야 돼.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쫓아가든지 그래도 된다. 아니면 그냥 4분의 3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들고 가는 거지. 나쁘진 않았으나 조금 요거 뭐 토해낸 거 조금 아깝긴 한데 얼마 차이 없긴 없네. 일단 그래도 잘했다. 비교적. 잠깐만 전업회가 되겠냐. 야, 이 탑이 다시 샀을 수도 있겠는데. 참. 아이고, 참. 샀으면 대박이다, 진짜. 재매수 노린다 그랬거든, 분명히. 양아, 니 취업반이라 그랬잖아. 그럼 11월달까지 공부하고 만약 자격증 취득하면 학원에서 바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취업자리로? 그럼 1번. 저 갈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같은 탑시에 가문의 연가 1.5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니 이거 맞들이 가지고 나중에 직장생활 하겠냐? 이게 눈이 어른어른 해가지고 직장에서 월급 얼마 줄란가 모르겠는데. 뭐라 말을 못하겠다. 우리 심도 깊은 이야기는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 니가 해야 된다고? 아, 웃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 무의식이 한번 새기고, 저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열심히 또 화이팅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고요. 위도 의심치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주위에 같이 열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저 높은 곳에서 우리 만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현재 상황 보니까 크게 초반에는 흔들림 없으니까 긴장은 유지하시되, 이거 장 10분 남겨놨고도 막 희한하게 움직이거든요. 오늘 하루는 반드시 긴장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측이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마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가 지 마음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자, 현재 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응만 할 뿐입니다. 여기 안 깨면 좋겠고요. 오늘 시초가 안 깼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노선 전일 저점입니다. 전일 저점입니다. 2270 안 깨는지 여부 자책하시고, 기간 외국인 갑자기 매수세 팍 들어오고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위로 강하게 땡기면 땡길수록 좋다. 그것은 내일까지는 좀 더 긴장해봐야 된다. 진짜인지 아닌지. 자, 그렇게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나중에 뭐 찾아뵙겠습니다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좀 더 평소보다 신경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정 모양 딸랑딸랑,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알림, 유튜브가 개기는 거 빼고,
알린 다음이다. 재밌자 그럽니다. 그 말 제가 순화해서 뭐 쓰겠습니까? 그죠? 지인들에게 닥터케 무료로 아침마다, 그리고 장중, 장마감, 그리고 9시에는, 오후 9시에는 온라인 트레이닝센터도 하던데, 야 공짜라더라. 틀만 하더라.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무료라고 허접한 거 아니다. 퀄리티 있다. 대한민국 최강이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저에게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광고 넣을 때는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후원하시려면요. 실시간 채팅 창 바로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스팟 시향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